아이바네즈 베이스 또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타 임즈.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지? 이 뇌에 렉 걸리는 건 처음이. 내가 정말 다양한 인트로 실수를 해봤지만 해도 이 베리에이션이 멈추지가 않아. 방금 뭐였지? 다시 순간 너무 당황했네. 기타 임즈. 글자를 빼먹진 않았지. 건우야, 그지?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타 임즈. 이건 뭐지 도대체? 아 정말 다양한 인트로를 제가 이 인트로를 수천 번을 했단 말이죠. 그죠. 네, 정말 틀리는 것도 다양하게 틀리네요. 자, 어쨌든 오늘 기어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이바네즈 시리즈를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바네즈 지난 시간에 네, 3300을 했었죠. 300 이제 302 모델을 했었는데 일렉트로닉이 달려있는 그 파워탭이 달려있는 것 때문에 뒤에 E가 붙는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당연히 E가 붙어있으니까 뒤에 파워탭이 있겠죠. 자, 오늘 색상이 굉장히 예쁜 색상의 기타가 나왔는데 바닷속에서 건져낸 자 오늘 베이스는 굉장히 정말 바닷속에서 갓 건져 올린 것 같은 뭔가 굉장히 뭐 보물 같은 그런 느낌의 네. 네.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매칭까지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보는 맛이 좀 있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자 일단 라인업을 여러분들이 SR 시리즈가 뭐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302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5가 있잖아요. 그럼 305는 이제 거기에 5현인데 370이 있고 또 375가 있어요. 그럼 또 거기에 5현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5가 뒤에 붙습니다. 300 다음에 370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00이 됩니다. 400에는 또 405가 있어요. 그 다음에 500 있고요. 그 다음에 670 있고 600 있고 그 다음에 505가 있고요. 또 500에 505현이 있고 이것도 또 탑기어 했었던 기어네요. 그 다음에 650 있고 670 있고 675 있고 655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875 있고 1400, 1300 뭐 난리 났다. 진짜 많아요. 1305, 1306 이거 6현이구나. 1306은 1800 SR 5000 이러면 이제 260만 원으로 가죠. SR 5006 6현 네, 5005 있고요. 야, 이건 뭐 정말 끝도 없네요. 끝도 없이 있는 네. 5000원 좋았는데요. 네, 이렇게 가격대도 한 30만 원대에서부터 거의 300만 원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자, 오늘은 그 중에 3702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가는 59만 9천 원, 20% 하니까 47만 9천 원이고요. 지난 시간에 302 모델에 비해서 10만 원 올랐습니다. 10만 원. 근데 스펙은 거의 동일하고 바디가 메이플이라는 게 그냥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 조금 뭔가 살짝 고급화를 꾀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장 113cm, 무게는 3.9kg로 조금 무거운 편이고요. 두께는 37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에 메이플, 5피스 메이플 월럿 넥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조금 이렇게 밝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38mm 너트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하토 바지판, 305mm 지팡이를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34인치, 824mm 스케일 길이의 미디엄 프렛입니다. 파워스팬 듀얼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와 파워탭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서 코일탭 시리즈 파워탭까지 세 개의 사운드를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쿠캐스트 B120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자, 탭 옵션 탭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네, 메이플이라서 조금 네. 밝은 성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중급 상태였고요. 자, 뒤에 픽업입니다. 좀 선명해. 확실히 사운드가 좀 더 그 밝고 네, 선명한 느낌. 앞에 픽업이요. 약간 해상도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좋게 올라갔는데. 좋아요. 네, 자 시리즈 모드입니다. 자 픽업 두 개요. 힘 좋고요. 자 앞에 픽업이요. 자 뒤에 픽업이요. 파워.
있고요. 앞에 픽업이요. 네, 자, 뒤에 픽업. 조금 더 사운드의 구성이 좀 더 극단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확확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네. 파워탭 상태에서 파워 밀었을 때 탭 상태에서는 네. 굉장히 셉니다. 이게 다 특징이 굉장히 굉장히 세요. 네. 네. 탭 상태나 시리즈 상태에서는 만질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파워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파워 상태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세게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EQ 만져가지고 기본 네. 시리즈 상태에서 EQ 아까 했던 것처럼 락 EQ를 한번 만져볼게요. 하이랑 네. 로우 올리고 미들 빼는 네, 로우를 좀만 올릴까요? 다, 네. 다 뭐 일단 다 올려볼게요. 네. 얼마나 나오나. 미들 뺀 건가요? 네. 네, 미들 다 빼고 네. 오우, 와. 완전 갈매기. 우와. 네, 극단적인 갈매기. 오, 암픽 소리 나는데. 와, 이거 EQ로 이 정도 영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참 미스 펜디콜라이저의 큰 힘이죠. 자, 그럼 아까 또 했었던 것처럼 빈티지 스타일 로우는 참... 중립에 놓고 미들 살짝 올리고 하이 깎는 걸로 가볼게요. 여기서 미들 좀 올리고 하이 살짝 깎고 살짝 깎고 네. 자. 점잖은 소리. 이게 확실히 메이플이다 보니까 하이를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그 윗대역에 그런 있어요. 사운드들이 남아 있어요. 하이 미들? 하이 미들 쪽이 있어요. 네. 그런 하이 미들 쪽에 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도 슬랩 사운드 하나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슬랩을 파워탭이 궁금해졌어요. 파워탭 슬랩이 엄청 네. 와 진짜 막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느낌. 이게... 한번 해볼게요. 어우 야 벌써 아파. 여기서 조금. 하이 내린 건가요? 네, 살짝 내렸어요. 네. 자. 아우 야. 자, 우리 무리하지 말고 파워탭 말고 코일탭으로. 야, 네. 네. 가서 좀 편하게 야. 세팅해 보자. 네. 네, 저. 네. 로우가 좀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그 코일탭 상태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중립을 일단 해볼게요. 네. 탭 상태로. 이게 확실히 하이가 더 세. 로우 조금 올리고 하이 살짝 깎고 로우 살짝 올리고 하이 살짝 깎고 요 정도 아주 적당한 소리 좋습니다. 반주를 쳐서 볼게요. 네. 똑같이 일단 A 블루스 진행으로 자, 이번에는 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드라이브로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멋있다. 네, 멋있는 이런 디스트 걸린 사운드까지 한번 모니터링 해봤는데 확실히 이 370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하이가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그 느낌이라 그러게요. 그 파워탭에서의 그 강렬한 느낌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SR302 모델에서 10만원이 추가된 이 사운드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나는 저 정도의 영역이 추가되는 게 굉장히 뭔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10만 원을 더 주고 여기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저게 딱히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건 그냥 약간 성향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300 쪽을 가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채 씨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만 원에 이 영역으로 오시겠어요? 돈 있으면 저는 이거 이걸로 온다. 이걸로 가죠.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은 이걸로 하고.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너무 괜찮은 그냥 옵션인데 10만 원이 어쨌든 더 비싸다라는 게. 100% 그냥 소비자 개취인 것 같아요. 그냥 개인 취향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이게 소리가 나쁜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아니 뭘... 둘 다 소리가 너무 좋은 악기죠. 이게 뭐라고 이게 선택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렇군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알겠습니다. 진짜. 네. 10만 원 더 내고 이걸로 와도 되고. 그냥 네. 그냥 거기 있어도 되고. 네. 네. 어느 쪽을 선택? 색깔 마음에 들면 이거 사세요. 맞아요. 색깔에 대한 그것도 있으니까. 네. 색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요거 지금 재고가 이 색깔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두 색상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사파이어 블루 색상이고요. 예. 또 하나는 내추럴 브라운 버스트 색상이 있는데 요것도 예쁩니다. 근데 여기 색상이 아무래도 또 10만 원이 올라가면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그냥 마음에 들어도 10만 원 더 주고 올라오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렇게 370E 같이 보셨고요. 승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약간의 고민은 되겠으나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아, 네. 약간의 고민은 되겠지만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SR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악기의 어쨌든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 하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숨겨서 반짝였나 봐. 사랑 하이. 네. 자, 점수 드릴게요. 전 뭐 달라질 게 없는데. 네. 네, 점수 몇 대면? 여기도 만점을 주셨고요. 네, 전 달라질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300이 가지고 있는 그 가성비 영역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일단 한 단계 조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10.0, 9.0, 어쨌든 19점, 뭐 어마어마한 점수죠. 네. 자, 이렇게 오늘 SR370E 대단한 또 평가를 받으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SR650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655 해갖고 5형까지 2시간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요. 864,500원 할인가 기준. 그 다음 시간 5형은 159,000원. 요거 두 개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떻게 좋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2시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SR은 참 고마운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아이바네즈 시리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 Do it, cook.